안 먹었으니까 네. 디저트 먹어야겠죠. 세계 최초입니다. 막 설마 디저트에 막 샐러드 넣고 그런 거 알죠? 나 솔직히 최초는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론 최초야. 야 우리 오랜만에 그거 하면 안 되냐? 둘이? 에 좀 그렇지. 아 나도 해보고 싶어요 오랜만에.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. 아 뉴터 휴자 딱딱 있었잖아 옛날 강사. 드리드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공피디입니다. 오늘의 대리 후구 제가 먹어본 과일들 중에는 네. 당원컵에 가장 비싼 과일을 사왔습니다. 어떤 과일이냐? 여름 하면 뭡니까? 여름 하면 수박이죠. 아 그죠. 수박! 50만원짜리 수박을 제가 구해왔습니다. 일단 비주얼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갖고 오자 이거 보여서 네. 드려야 된다. 와! 미친놈이 먹은 수박 많아! 진짜 그냥 말 그대로 큰 건다! 전라도에서만 봤지 이런 거를. 아 호박 알게 이거. 야 백화점에 파는 50만원짜리 수박. 야 늙은 호박이거나 뭐 박이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색깔이 좀 안 예쁘긴 한가 기대한 거. 약간 그냥 호박에 좀 페인트 칠한 거 아닙니까 이거. 오리고 쓸 것 같지 않냐 느낌은? 샤 샤 와 야 야 수박에 원래 이런 게 있어? 응. 흥부와 놀부가 박 착한 일을 해가지고 이 제비한테 발을 딱 고쳐줬더니. 이따만한 수박을 줬다. 안에 깠는데 막 국물이 팡팡팡팡. 전래동화에서 보던 그런 사이즈. 이렇게 크면 맛이 있을 수가 있나? 그러니까 나도 사실 이게 맛이 그러니까. 있을까? 근데 맛이 있으니까 비싸지 않을까? 개씩만 뭐 입고된다 하는데 오픈하자마자 다 팔려버린다. 이게 농장에서 17만원인가 그렇대요. 그러니까 도매가로 그러니까 17만원 딱 풀자마자 팍 다 팔려버려서 구하기 엄청 힘들적합니다. 요거 이제 파는 사람도 네. 못 먹어봤다. 아 팔기만 해봤다. 팔아만 봤지 먹어보지 못했다. 부동산 수박 물 주는 아저씨도 못 먹어봤다. 야 근데 잘리긴 할까? 어떻게 자를지도 모르겠네. 아 일단 가보자. 그거 안 된다. 오, 오. 아, 부드럽다 생각보다. 생각보다 부드럽네. 우와. 아. 야 잘리긴 잘린데. 우와. 오. 우와 이거 안에 어떻게 생겼을까? 진짜 궁금한데? 야! 됐다! 어! 오! 됐다! 우와! 우와! 우와 벌집같이 생겼어! 오 이거! 야 수박 안 갔다! 오 좀 살짝 생각보다 무섭네요 비주얼이. 아 너무 징그럽잖아요 이거! 근데 지금 안에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수박처럼 예쁘게 먹진 못할 것 같고 씨가 이만해. 이거 씹어 먹다가는 이빨 강냉이 다 나가요. 이거. 우리가 흔히 아는 만원짜리 이만원짜리 수박이랑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. 맛이 없다? 그러면 이건 너무 이제 돈 낭비지. 와 근데 레전드인 게 이번 여름에 수박 한 번도 안 먹었다? 첫 수박이 50만원짜리네? 저는 와 근데 이게 되게 퍽퍽퍽한 스펀지 같아 촉감이. 느낌 좋아요? 오 느낌 되게 스펀지 같아. 야 그냥 수박 아니야? 모랭국. 모랭쿠키 맛인데? 모랭쿠키 맛이 어떻게 했나요? 터석터석 안 하고 입에서 사르르 없어지는데? 아 진짜. 아 느낌. 왜 이렇게 이상해 뭔가 입에서 싹 먹지? 수박 이렇게 들어가잖아요? 이렇게 눌러져요 약간 이렇게 쓱 뜨다 그게 모랭쿠키라니까. 아 그래요? 아삭아삭하진 않아. 스펀지 같아야 되나? 약간 가루 같아. 안 씻고 녹여먹을게 혓바닥으로. 끼 안 쓰고. 봐봐 녹아 없어져. 오 이 사각사각 안 씹어도 싹 입에서 녹아버려. 뭐야 대신 좀 아쉽다. 원래 수박은 아삭한 맛이 있어야 돼. 아 근데 나는. 요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게 되게 샤베트 같고 그렇다. 약간 그 껍질 부분이 맛있냐고? 그게 왜 궁금할까? 오 야 뭐야 아, 껍질이 안 딱딱한데? 그걸 왜 먹냐? 미쳤냐? 얍. 야 껍질을 왜 먹어? 껍질까지 맛있다. 껍질에서 막 메론 맛 나? 오 진짜 메론 맛. 브라야? 껍질이야? 겁나 써? 아 진짜 야 왜 또 왜? 야! 왜? 왜? 이거 3,000만원짜리다 빨리 씨앗 주워라. 맞다 나 심은 이거 하나에 50만원인가? 이게 다시 난다고? 오 야 벤틀리다. 제가 산 과일을 씨앗을 제 밭에 심는 것도 불법인가요? 그게 절도는 아니죠? 에이 잘하는데 20년? 50만원씩 사가지고 20년 뒤에 벤틀리면 거의 비트코인 살 필요 없는 거 아닌가? 이자류 확실히 엄청 부드러워요. 수박이랑 좀 다른 음식. 그 우리가 아는 그 수박이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. 귤 요거 하나? 150원 정도 할 거거든요. 네. 그거보다 조금 크고 맛도 비슷한 한라봉 얼마 주고 사냐? 비싼 것들 3만원, 4만원 주고도 사요. 그런 이치네. 왜냐면 귤이랑 한라봉도 생각해보면 완전 다른 맛이 나거든. 그건 맞다. 네가 뭔 말하는지 알겠어. 수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차원이에요. 이거는 좀 다른 과일. 우리 하체 한번 갈까? 슥슥 들어가는 감촉 봐봐. 겁나 편하네. 보통 수박 하면은 빠찍뿍! 빠찍뿍이잖아. 얘 봐봐. 소리 들어봐.
그냥 진짜 모래사장에 숟가락 드셔 놓는 것만큼 편하네. 이야 이거지. 와. 여름의 소리. 이야 딱 지금 계곡 온 것 같다. 계곡. 야 근데 야 화채로 만들어 먹기 지대로네 이거. 이만한 화채통이 어디 있냐 솔직히. 와. 기본 수박으로 이 정도 안 돼요 여러분들. 어때? 사이다밖에 안 넣었는데 괜찮아? 와 씨가 개맞네. 와 뭐 욕하지 마. 뭐 씨 뭐요? 씨가 너무나 많구나. 뭐? 왜? 화채에 젤리를 넣어 먹는다고요? 아 그럽니까? 누가 요즘 네이추럴 시리얼을 업네이추럴 시리얼로 만들어 먹어요. 아 배불러. 아 배불러 아빠네. 젤리 넣어 먹어도 맛있어? 야 젤리 안 넣어 먹냐니? 아 그럽니까? 야 니 젤리 안 사왔길래 나 아까 좀 당황해가지고 이 새끼는 젤리를 안 넣어 먹네 화채라고 생각을 했지. 와 와 이 큰 거를 진짜 무서워. 먹고 있어서 너무 아쉽다. 이게 다음에 한 10명도 먹겠다. 그러니까 이거. 6시 넘어가 사람도 못 불러요. 좀 크게 크게 넣어야 더 맛있는 것 같다. 이게 어차피 딱 이렇게 녹아드니까. 그러니까 원래 수박같이 저렇게 크다랗게 먹으면 입천장 다 까지거든. 몇 번 씹으면 없죠? 과장 아니고 이렇게도 먹을 수 있어. 이걸로 그거 안 되냐? 수박 주스 같은 거? 믹서기에? 오, 근데 배가 너무 부르다. 믹서기에 넣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한데 배가 너무 부르다. 어쨌든 뭐 수박 한 통에 한 2만 원 한다 칩시다. 농장에서 사 먹으면 17만 원. 여섯 배. 예. 아 근데 나는 이거 진짜 한 번쯤은 사갈 것 같아. 약간 오랜만에 코로나 풀려서 가족끼리 모이기로 했어 여름에. 딱 가는데 야 개쩌는 수박 들고 올게 한 다음에 왔는데 막 옆집에는 막 이따만한 수박 들고 와가지고 맛있겠지 이렇게 먹고 있는데 나는 이따만한 호박 같은 수박 딱 들고 와가지고 딱 내려놓으면 간지가 나잖아요. 와 그렇게 이제 옆집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시겠다. 아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. 솔직히 말해줘요. 뒤지게 비싸기만 하고 맛도 솔직히 뭐 비슷한 거 과속하지도 않고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무등산 농민 여러분들 아니 피와 땀을 아니 말대로 오랜만에 명절에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갈 때 그치. 한 통 딱 사가는 거 정도. 자 어쨌든 50만원짜리 수박 먹어본 결과 은근하게 부드러운 머랭쿠키 수박이었다. 끝!